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그 자체가 뜻에 반응한다. 우리가 어떤 뜻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뜻에 반응한다. 또 유전자는 동시에 누구 뜻에도 반응해요? 하나님의 뜻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자, 유전자가 글자.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창조되어져야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환경을 형성한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에 반응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내면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는 달라진다.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 생명적인 선택이란 진, 선, 미에, 그렇죠? 거짓보다는 진리를, 그 다음에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그 다음에 추하고 더러운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즉 사랑을 선택하는, 그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한 우리의 유전자는 그 생기, 힘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치유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시간에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일수록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아, 역시 저것도 과학적인 얘기구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 핸드폰을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자주,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예. 뇌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려요. 핸드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예민한 얘기라. 그리고 또, 여러분, 세계 그 각국의 통신사들이 파워가 있어요. 돈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얘기를 억제하려고, 어떤 다른 과학자들 시켜서 그런 소문은 그건 틀린 소문이다. 라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다가, 드디어, 세계보건기구도 그거를 인정할 만큼, 과학자들 간에는, 그런 뇌종양 같은 것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결론은 지금 정식으로 났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 핸드폰 때문에 뇌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뭐 블루투스니 그렇죠? 또 뭐 적어도 얼마 거리를 얼마 한 뼘 정도는 떼서 사용하라고 이제 통신사도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가 뇌종양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예,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가 뇌종양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의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뇌세포로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결국 뇌종양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까? 전자파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CT 스캔을 찍는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그게 다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을 많이 쬐면 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암에 걸린다는 말은 결국 정상 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방사선 때문에. 그럼 방사선의 본질은 뭐예요? 그 전자파입니다. 방사선, 엑스레이, 뭐 이게 다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있느냐 또는 그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전자파의 명칭이 달라질 뿐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역시 전자파입니다. 햇빛 전자파예요. 자, 그런데 이 전자파라는 것은 파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파동. 모든 에너지를 가진 것은 파동으로서 작용합니다. 여러분, 음파 그래요. 그러면 소리에도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폭탄이 꽝 터지면 그 소리만 가지고도 유리창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예. 또는 지진파. 물, 그 파를 순수한 우리말로 결이라고 그럽니다. 물결, 소리결, 예. 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결에는, 파는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에도 나쁜 파를 뭐라 불러요? 성난파도라고 그러고 잔잔한 물결, 부드러운 물결. 그래서 부드러운 결을 비단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에는 그 사람 마음은 그 처녀 마음은 비단결같이 곱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마음에도 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결은 진짜로 있을까요? 네?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 또는 결에는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전기 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물체로부터 항상 전자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도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트북으로부터도 뭐가 나와?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통, 여기 다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가 있는 곳은 다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방사선, 이제 이렇게 되면 또는 뭐 감마선, 마이크로웨이브, 이제 이렇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면 그게 우리 유전자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핸드폰이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말은 결국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나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자파입니다. 무슨 전자파? 우리 몸에 흐르는, 우리 몸에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생체 전자파라는 파동이, 전자파가 흐르고 있고 그것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마음결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우리 마음결이 있다는 말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 부드러운 파가 있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해주는 전자파를 뇌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장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그 전자파를 심전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심전파를 찍어서 이 종이에 찍혀서 나오는 것을 심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고 또는 뇌파를 보고 우리 의사들은 뇌나 정신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장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가 좋은 뇌파면 아, 뇌 상태가 좋습니다. 심전도가 좋은 심전도면 심장이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찍어보니까 뇌파가 나빠. 뇌파 결이 달라져서 아, 이 뇌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심전도를 다시 찍어보니까 나쁜 심전도가 나왔다. 그러면 심장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뇌의 상태나 심장의 상태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자파에. 이 뇌에 흐르는 뇌파의 지배를 받고 있고 심장에 흐르고 있는 심전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우리들 몸에 흐르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전자파의,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왜 뇌 상태, 심장의 상태가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답은 벌써 여러분 알죠? 뭐냐? 건강 상태는 무엇의 상태가 건강 상태입니까? 유전자의 상태가 건강 상태 아닙니까? 유전자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세포는 건강하고
그렇다면 그 세포로 구성된 심장, 뇌세포로 구성된 뇌는 건강한 거죠. 결국 건강 상태는 유전자의 상태로 결정되고 그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방금 알려드렸잖아요. 생체 전자파.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은 공부 잘하는 분들이 와요. 근데 좀 의심스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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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다 드리고 묻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으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 왜? 유전자가 좋은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뇌파가 네 종류 뇌파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을 수면파라고 그럽니다. 이런 뇌파가 여러분의 뇌에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잠이 쏟아집니다. 예. 네. 나는 자기 싫어도 쏟아져 안 쏟아져? 쏟아집니다. 그래서 운전하면 안 돼요. 졸음 쉼터에 서서 어떻게? 일단 자야 돼요. 예. 네. 나는 안 자고 싶어. 난 지금 깨가지고 어떻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돼. 그런데 안 돼. 결국 우리의 뇌 상태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내 뇌에 어떤 뇌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돼. 네. 그래서 이 델타파라는 이 뇌파가 흐르면 내가 자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뇌나 내 몸에 어떤 종류의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배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델타파 바로 위에 이 파를 시타파라고 그래요. 이 파는 최면파라고 합니다. 이 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최면술에 걸린 상태. 깨 있지만 안 깨 있는 거야. 그래서 눈 떴는데 깨 있는 것 같은데 자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최면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뇌에 제일 좋은 파는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이런 파예요.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뇌를 흐르고 있을 때가 여러분 유전자의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실 때는 여러분의 뇌파가 항상 알파파를 유지하도록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유전자는 회복도 잘 되고 잘 켜지고 가장 좋은 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파를 베타파라고 합니다.
이 베타판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판은 알파파를 닮았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불규칙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파가 많아요. 이 알파파는 상당히 부드러운 파입니다. 그런데 이 까칠한 파가 많아. 근데 이런 파는 아주 생각이 들쑥날쑥 이런 걸 잡념 상태라 그럽니다. 짜증도 났다가 괜찮을 것 같았다가 걱정도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타파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타파가 하루 종일 여러분 몸을 흐르면 생체 전자파로 흐르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변질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알파는 아주 좋은 거, 베타, 그 다음에 감마파라는 게 있습니다. 감마파. 감마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속도가 빠르고 아주 극도로 불규칙적입니다. 이래요. 어떤 경우에 감마파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 이 감마파가 흐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마비가 돼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해요? 야! 이런 게 감마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파가 감마파로 딱 변하면 사람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야! 한다고. 그건 뇌파가 감마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너무너무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 전화가 왔어. 뭐라고? 뭐?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는 무엇에 따라서 지배받아요? 들려오는 뭐? 들려오는 뜻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너무나 나쁜 뜻이 들려오면 어떻게?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억장이 뭐요? 무너지고 유전자가 막 꺼지면서 막 뚜껑 열린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악해도 악해도 너무 악할 때 더럽고 아니꼬와도 뭐예요? 너무너무 더럽고 아니꼬고 속아도 속아도 얼마예요? 어떻게? 철저히 속았구나. 결국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뇌파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뇌파의 종류에 따라서 뇌세포의 상태가 결정돼. 우리의 정신 상태가 결정돼. 그러면서 그 나쁜 뇌파가 생기면 결국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나쁜 파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도 나쁜 영향을 받아서 결국 나쁘게 변질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자,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배하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유전자를 지배하면? 그렇죠? 왜?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유전자. 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그랬습니까? 전자파다.
우리 몸을 몸 속에 흐르는 전자파라고 해서 생체 전자파. 그래서 영어로는 bioelectromagnetic wave라고 그래요.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뇌파. 뇌파. 뇌파는 뇌에서 발생되는 생체 전자파다. 뇌. 그러면 이 뇌파의 종류, 이 뇌파의 뇌파가 베타파가 될 것이냐, 감마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알파파가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뇌에 어떤 종류의 뜻이 들어오느냐, 어떤 말을 우리가 들었느냐. 그렇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잖아. 예. 네. 결국 우리 뇌는 뜻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감지해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바뀐다. 그래서 진, 선, 미, 정말 그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면서, 이야, 정말 그러네. 이거는 진리다. 정말 이거는 배워야 될 거야.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연히 집중되어야 안 돼요. 정신 집중이 자연이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이 진리를, 진리가 들어오면 그게 집중해. 그리고, 하, 너무너무 선하다. 그래도 집중하게 돼. 그리고 아름답구나. 예. 네. 여러분, 오늘, 하, 우리 임영일 씨 노래. 이야, 우리, 하, 색소폰, 예, 피아노. 아름다울 때는 집중되어야 안 돼요. 집중돼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노래하면 집중 안 돼. 예, 예. 한번 해볼까요? 네. 일어나! 일어나! 무슨 파가 돼서? 베타파가 되지. 이거 더 오래 하면 뭐예요? 여러분, 뚜껑 열려. 감마파가 돼버려. 아름답지 않을 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살, 두 살 애기들이 비행기 타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옆에서, 아! 뚜껑 열려, 안 열려. 그러나, 진선미가 들어올 때. 이야, 저 노래 정말 아름답구나. 응? 야,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응? 그럴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해요. 베타파를 계속 받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응? 그래서 그 베타파가 흐르는 동안은 여러분이 잡념 상태에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불안해. 이게 다 불규칙적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유전자들은 아주 고생이야. 그 불규칙적인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는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예. 이제 이렇게 될 때, 아, 마음이 차분해지고, 왜? 알파파가 되니까. 예.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왜?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알고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진선미 조건적 사랑이 뇌로 들어오면 이 뇌파는 알파파가 돼. 예. 그러면 이 유전자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데 정반대로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 예?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미의 반대는 더러움. 더럽고 아니 곱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분노.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예, 네. 뇌파가 감마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로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생체 전자파가, 나쁜 생체 전자파가 되니까, 이 나쁜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작용해서 유전자 상태가 변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이제 바로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기라는 것은 무선적 에너지다? 그건 전기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이게 전기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야. 이거는 영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무슨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영적 에너지. 자, 이 영적 에너지에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치유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치유여행 이런 거 가, 그렇죠? 치유여행은 힐링여행. 어떤 곳으로 가요? 치유여행 가면서 뭐 도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자연으로. 네. 아름다운 자연. 왜? 아름다움이 이 사람들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있는 강의 들으면 들을수록 야, 내가 이런 것을 옛날부터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도 알파파로 변해. 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기라고 불렀다? 생기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런 거짓, 악, 드러움, 증오, 분노, 이거는 사기라 그럽니다. 또는 사기, 사람을 죽이는 기, 또는 살기,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무슨 에너지? 아,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에너지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생명적 영적 에너지가 있고 정반대로 뭐예요? 죽이는 에너지, 유전자를 꺼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염증을 일어나게 하고 질병을 초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게 하는 그런 사망, 생명이 아닌 생기가 아닌 죽이는 사망 에너지가 있다. 그럼 그것도 영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에는 두 종류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죽이는 사망적 영적 에너지가 있다. 자, 또는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있지만은 그 반대편에는 뭐예요? 증오라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예.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 영이라는 글자는 뭐하고 같이 갑니까? 무슨 글자하고 닮은 꼴이에요. 의미가 아주 가까워요. 영이라는 글자하고 여러분 잘 아는 글자 또 뭐 있어? 영. 영. 신이죠, 신. 그래서 영자하고 신자 하는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신령.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정신. 그래서 그러니까 아하. 이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는 좋은 신이야. 그렇죠? 죽이는 신은 나쁜 신이야. 아. 그러면 여러분 순수한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좋은 신, 나쁜 신 이런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나쁜 신은 잡신이라고 불러. 좋은 신은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이런 거를 이제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신은요,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 그러면 자꾸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응? 그러나 의식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의식이 있어도 뭐예요? 의식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쟤 정신 나간 놈이에요. 어, 의식 있어요. 어떤 사람 보고 정신없는 놈이라 그래요. 돈에 뿅 가가지고 뭐예요? 돈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 미친 거야. 미친 것은 엉뚱한 잡신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진선미, 네. 사랑을 위주로 해서 자기 건강을 돌보고 그렇죠?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불러요. 네. 정신 없는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의 명예욕, 돈, 권력에 뭐예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건강이고 뭐고 돌보지를 않고 사는 상태를 정신없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난 이유가 뭐예요? 정신없이 살아 병난 거예요. 예. 여러분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 간단한 얘기예요. 예. 그렇죠? 뭐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없이 살다가 병이 났다면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낫는단 말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왜? 우리는 이 영적 에너지의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선택할 것이냐,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잡신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되고 감마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 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예. 뉴스타트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흐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는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박수. 자. 정신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네? 신은 신인데 어떤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정한 신, 그렇죠? 자, 정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자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혹시 이 정신 할 때 이 정자 뜻을 아시는 분? 제가 저걸 조사를 해보니까 저 정자가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정할 정인데 또는 찌을 정이라고도 불러. 밀이나 콩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찌어서 뭐를 만드는 거요? 가루를 만들어. 그러니까 정성을 드린다고 할 때도 저 정자예요. 정성껏 찌으면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나와. 그래서 그거는 부드러울 정이기도 해. 그러니까 모든 좋은 어떤 성질을 다 표현하는 글자가 정하다. 그래서 정하다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뭐예요? 매우 곱고 부드럽다. 그런데 정신이라는 것은 신은 신인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신이다. 곱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쏟아붓는 신이다? 정성을 쏟아붓는 신을 정신이라고 그래. 예.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뜻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라고 할 때 깨끗하다. 또는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찢다. 우리를 찢다는 말은 우리가 밀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부드럽게 찢는다. 그런 신이다. 와, 정말 신치고 좋은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있고 뭐가 있다? 잡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 다음에 가장 좋다. 그래서 군대도 뭐예요? 정예부대 그럴 때는 뭐예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훈련이 잘 된 부대, 정예부대. 그 정자, 이 정자 써요.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좋은 뜻은 다 혼자서 다 가지고 있어. 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정신을 정신이라고 부르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신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정의를 다 한 글자로 나타낸 게 정신님입니다. 최고의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 치고.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런 다 이런 모든 뜻이 들어 있는 줄을 몰라. 그런데 정신님 그러면 너무 좋은 하나님 맞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성을 드리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예. 가장 총명하고 예. 아, 깨끗하고 예. 뛰어나며 얼마나 좋은 신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슨 소리를 하고 살았습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가 그랬어. 왜? 왜 정신 차리면 살아요? 정신이 나를 뭐예요? 살리는 신이니까. 정신하고 호랑이하고 뭐 누가 더 셀까요? 정신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랑이는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호랑이요? 여러분의 암이 여러분의 호랑이요. 그래서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님만 알면 낫게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똑똑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그 조상님들이 뉴스타트의 원칙을 어떻게 다 터득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정신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의식이 있냐 없냐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자, 정신. 예. 네. 자. 그래서 정신님은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신이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무슨 신이다? 정신님이다. 예. 그래서 참 정신 차렸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녀석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요즘 들어서 뭐예요?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예. 그런 얘기요. 예. 자, 그래서 진선미 사랑을 주는 생기를 주는 신은 무슨 신이요? 정신님이야. 정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잡신이야. 잡신. 성경은 정신을 뭐라고 부르게? 이거를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 이쪽은 무슨 영? 악한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 뭐 하나님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내 자신이 어느 쪽 영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무신론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 정신님의 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적
진선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로 들어오면 이 뇌파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돼? 생명적으로 좋게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이 거짓 악한 뜻, 그렇죠? 이 더러움, 증오, 사랑 대신에 증오,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 생체 전자파는 베타파가 되고 이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사망적으로 나쁘게 변질이 되고 우리 인간은 무엇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베타파를 스트레스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파.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이거를 일단 가르쳐 놓고 의학을 공부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의과대학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뭐 성령이니 악령이니 정신님이니 잡신이니 뭐 이렇게 해놓으면 에헤 웃기지 마라 그래. 이래서 유전자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물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밖에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증세 치료는 할 수 있지만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같은 단어다. 그래서 정신 그러면 또 다른 단어로는 정령이라고도 씁니다. 정령. 그래서 올바른 기운을 무슨 기라고도 불러요? 정기라고도 부릅니다. 기. 또는 정기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는 이쪽은 뭐예요? 악령을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귀신이라고도 불러. 그 악령이나 귀신이나 다 같은. 이렇게 되면 조금 유치해지는 것 같지만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속 무당들은 무슨 신을 받고 있습니까? 그 잡신들이에요. 잡신들. 네. 그래서 그 무속인들은 잡신을 받으면 얼마 전에 어떤 무속인이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즉 성령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간증을 합니다요. 간증을 하는데 이 잡신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꼭 사람을 아프게 맺는데요. 그래서 병이 자꾸 든대. 그래서 무속인들은 그래서 항상 아프대요.
그래서 그렇게 병드는 그 아픈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병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내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신병에 들려서 응급실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뭐요? 다 정상이래. 그런데 자기는 아파 죽겠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병이 없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그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맨날 밉대.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대. 예. 그리고 입만 벌리면 뭐예요? 욕이 자꾸 나온대.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할까? 그래도 막 입만 열면 뭐예요? 뭐, 이 잡녀나, 뭐, 무슨, 뭐, 기집년이냐, 뭐, 이랬어. 그렇게 거칠대. 그런데, 정신님,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신병도 없어지고, 아, 자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자기가 몰랐대. 아,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 혹시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심선미 치면 그 간증이 나와요. 심선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심선미 치면.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없이 살고 있다?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아,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정말 원하면 성령이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미워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그러면 성령은 나가야 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뺏겼다.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하고 가정적이고 그렇게 착실한 남편이 정신을 뺏겼어. 누구한테? 꽃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정신은 빼앗길 수도 있는 거야. 희한한 말들입니다, 이게. 영어에는 없는 말이야, 이 말은.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뭐요? 돌아왔다, 정신을 뺀다, 정신. 이 정신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예. 미처 몰랐죠? 우리가 하면서도 모르고 말을 쓰고.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이다. 정신이 올바른 녀석이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참, 놀라운 편. 정신없는 생활,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 아무거나 막 처먹는다. 여러분, 병드는 것도 어떻게 먹어요? 아무거나 막 정신없이 처먹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신없이 먹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적당히 먹어라. 절제해라.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씹어 먹어라. 여러분. 그 뉴 스타트는 결국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누구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성령께서 정신님이 들어오게 하면 그 정신님이 그 성령께서 나의 내 팔을 알파파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했어. 그러면 당연히 내 유전자는 치유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뉴 스타트라는 것은 누구를 의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치유를 받으세요 하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먹는 음식 또는 우리의 입맛도 영에 따라서 어떤 영이 들어왔냐, 성령이 들어왔냐, 악령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땡기는 음식도 싹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퇴근해서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마누라가 탁 해준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알겠어. 됐어.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여자는 그만해라는 말을 제일 무시를 잘 하더라고요. 남편 좀 그만하라 그럴 때는 그만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네. 우리 마누라도 그만하라는 말은 안 들어요. 아시겠죠? 그만해. 그만해. 됐어. 됐어. 그만해. 네. 네. 그러면 그만할 것 같은데 또 가사를 살짝 바꿔서 같은 주제로 2절을 또 그만하래도 그러면 좀 이따 또 3절이 시작돼. 좀 그만해. 그럼 이제 이 정도 소리를 쳤으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4절이 또 당신은 뭐 소리만 치면 뭐 다 될 줄 알아? 뭐 또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 그럼 이제 5절. 그럼 상 뒤집어. 뭐예요? 그럼 이제 감마파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없고, 에이! 그 마누라가 해준 건강식은 먹기 싫고. 뭐, 그래서 갑자기 뭐가 땡겨?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이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음식이 갑자기 땡겨. 네. 술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부디 마누라들이요, 남편 내 악령을 집어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좀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참. 큰절을 올리고 싶어. 그 그만해주면 여러분. 그래서 이 마누라가 그만하라 그럴 때 그만하고 참아주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보 많이 참았지. 네, 앞으로 조심할게.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참아주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나쁜 말이면 뭐예요? 내가 참아주고 눌러주고 그게 사랑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말만 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뭐를 꽂아요, 그냥. 네, 비수를 막. 남편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라고 비수 못 꽂을 줄 아십니까? 근데 남편이 조심을 하지 않고 참지 않고 비수를 대받아 꽂으면 어떻게 돼? 마누라 들어 누워. 그럼 밥 못 얻어먹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자들이 더 몸집도 크고, 강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정말,
고만하라 그럴 때 고만하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남편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먹을 때도 뭐 차리고 먹자? 정신님, 정신을 차리고 먹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즉 성령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주 굉장한 진리를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자파, 생체 전자파, 뇌파, 이거는 다 전기 에너지로서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 물리적 에너지는 알고 보니까 무슨 에너지에?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현대 의학이 이걸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인 생체 전자파를 영적 에너지가 지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가 되고, 좋은 알파파가 되면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치유를 가지고 온다. 이야, 이거를 현대의학이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짜 영적 에너지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증명을 못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증명 못해도 좀 있을 법한 것은 뭐요? 있다고 좀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들도 알고 보면 뭐예요? 다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 그걸 증명이 안 된다고.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뇌요. 그렇죠? 왜? 여러분, 의사들도 잘 압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뇌파가 그 뜻에 따라서 뇌파가 뭐예요? 변한다는 거 의사들 잘 알아요. 나쁜 소리 들으면 뇌파가 나쁘게 변하는 거 다 의사들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원칙.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뭐 한다? 지배한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대원칙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기도 해.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면 물리적 에너지라면 여기에 전기 에너지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중력이라는 것도 있다.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보면 있어요?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중력을 지배한다면, 영적 에너지로 중력이 지배된다면, 그 영적 에너지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물에 안 빠져. 왜 중력에 작용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성령을 받고 계시니까. 무당도 중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 예수님이, 오케이.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그럴 때는, 네,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신 영적 에너지로 베드로의 중력을 네, 없애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파도로 하니까 중력이 다시 작용해서 물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꼭 같습니다. 무당들도 여러분, 무당들도 물을 우리를 걸을 수도 있고 공중에 뜰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당이 공중에 뜰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두를 탈 수 있어요. 예. 네. 아시겠죠? 작두. 아, 여기 아프리카 무당이 공중에 뜨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중에 뜨는 현상을 공중 부양 현상 또는 공중 부상 현상 또는 영어로는 레비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레비테이션. 레비테이션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 이 공중 부상을 가르치는 학교도 나왔어요. levitationschool.com 보세요. 아, 나는 뜬다, 나는 뜰 거야, 뜰 거야. 자기 최면을 걸어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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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이 뚱뚱한 친구. 또 여쭤보세요. 아. 이야, 대단하죠? 네. 저런 현상이 일어나. 인도감은 길거리에서 뭐예요?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들린 사람들이요? 소위 귀신들. 이 잡신의 영적 에너지도 저런 것쯤은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무당도 작두를 탈 수 있어요. 예. 네. 아프리카 무당입니다.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oint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중력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이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 영의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런 답변은 성경에서 다 나옵니다. 그냥 다른 책에는 이 영의 세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정신 또는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잡신,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박사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면 틀림없이 박사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서로 반대라 이거예요. 이성적인 판단대로 하면 뭐예요? 아, 틀림없이 날 수 있구나. 근데 실제로 내 느낌은 내가 자려고 눈을 감으면 나는 안 날 것 같아. 난 죽을 것 같아. 그것은 내가 들은 강의하고는 뭐예요? 반대야. 내가 왜 이런 좋은 강의를 듣고도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왜 그래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악령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악령은 자꾸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줘요? 불안한 마음. 네. 두려운 마음, 예. 이걸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강의를 생각하면,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강의 들을 땐 박수도 치고, 웃고, 함성도 지르고 했는데, 방구석에 딱 들어가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런 긍정적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 혼자 있으면, 이게 싹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귀신이 틈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괜히 미운 생각,
다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뭐요? 또 그 분한 생각? 이게 또 다시 떠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이 들어서 자면, 아, 이거 영 생뚱맞은 더러운 꿈을 꾸고. 그거는 결국 누구의 장난이야? 악령들의, 귀신의 장난. 잡신들의 장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기 선수가 한 분 있어요. 계속 뭐에 집중을 해야 돼? 정신님에게 집중. 정신님, 도와주십시오. 이 잡신이 나를 계속 불안하게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걸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두렵고 슬프고 그래서 평생 두렵고. 저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이 마약을 너무너무 오버도스라 그러죠. 너무 과량이 들어가서 애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깨났는데 애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나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우기고. 네.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이 뭐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네. 그러면 내 일평생 그 불안에 떨고 걱정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우리 애한테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걱정하고 그런다는 것은 누가 바라는 바요? 악령이 바라는 바야. 악령이 왜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도록 했을까? 누구를 공격하려고? 예, 네,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네. 이 자식이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 자식이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 이게 누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 악령이. 그러면 얘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그런 악령이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악령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자, 그러면 이 악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영밖에 없어요? 정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막 걱정이 돼 가지고 막 매 순간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막아 주십시오. 악령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잠들어. 들면 한 1시간 반, 2시간 자다가 또 벌떡 깨요. 그럼 또 이제 걱정이 쫙 몰려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걱정 밤새도록 해야 돼? 그거는
이 악령과 성령의 투쟁을 모르면 밤새도록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걱정해야지 뭐. 그렇죠? 불안해야지 뭐. 어떻게 방도가 없죠. 저는 안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악령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또 걱정할수록 악령은 좋아해. 왜? 자기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는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게요? 예.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계속 불안할 수 있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예, 제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네. 불러 네. 그러고 탁 들어오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영적 에너지를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뭐요? 우리 아들도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4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4년 후에 우리 아들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악령한테 우리 아들도 계속 당할 거고 나도 뭐요? 계속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박사님은 걱정도 안 되십니까? 그 걱정하는 것을 뭐예요? 예의라고 생각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을 암의 걱정은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어. 여러분 암을 여러분이 자꾸 걱정하는 한 하나님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 하나님의 하실 걱정 여러분이 떠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여러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좀 약해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신님이 계십니다. 정신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기를 지금 고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그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실 것이요. 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